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요번에 35큐브에서 조금 이슈가 있어서 레더 위치를 바꿨는데요. 원래는 지금 얘가 원래 정량을 내던데 얘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었는데 이게 수류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 디스크에 부딪혀서 이 끝부분에 수류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전에 제가 이제 2~3개월 전에 이제 성코 롱팁을 목친 녀석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오돌토돌하게 나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나고 있고 본체는 지금 본 수조에 있고 지금 이제 아직 팁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칸은 지금 보시면은 한 놈은 예, 그두 개는 제가 아까 볼록볼록하고 나머지는 평상시인데, 왜냐면 이두 개는 제가 지금 밥을 줬어요. 근데 이게 몸체가 하나라서 어차피 한두 개 부위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만 빵빵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토치도 방금 밥을 주다 보니까 약간 오븐인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리바 스타플립인데, 보리바 치고는 조금 색감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탈릭은 아닌데, 지금 조금씩 계속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항 상태는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리모는 여전히 저기서 부비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벽면을 보시면은 약간 이끼가 꽤 있죠? 나머지는 제가 한 보름 전에 한번 닦았는데 뭐 아직 이끼가 크게 발생은 하지 않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어째 이끼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이끼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박터 7을 매일 두 방울씩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징인데 과도징인 만큼 그 박테리아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키머는 되게 외탁에 뽑고 있어요. 네. 스키머로 금방금방 걸러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알칼리니티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알칼리니티 측정은 했고요. 지금 167pp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3 dKH 정도 되겠죠. 네. 어쨌든 베이킹소다를 꾸준히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10 정도 됐었는데 0.7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또 누군가가 계속 소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아마도 이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35큐브 처음 세팅할 때보다 좀더 커졌어요. 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소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칸은 제가 알칼리니티 측정하기 전보다 지금 많이 조금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왜냐면 밥을 먹고 지금 이거 뭐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밥을 다 먹고 이제 똥싼 다음에 이제 약간 수축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거 밥 먹인 거를 소화시키려고 수축을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찰리스는 원래는 왼쪽에 있었는데 그때 아칸을 지지다 보니까 그 찰리스 위치를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칸은 그냥 먹이 투여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 그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이 토치 이 녀석들이 스위퍼가 앞으로 나오면서 또 지지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한 3, 4일 전에 찍어놨던 영상인데 원래는 수류가 저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토치 스위퍼가 원래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무슨 수류를 역행하듯이 아칸 쪽으로 계속 향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앞으로 오고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녹색으로 된 이제 그린 토치는 위로 휘날리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토치가 공격성이 엄청 강하다는 걸좀더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저 옆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아칸이
이제 달랑말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저희까지는 닿지는 않으니까 그냥 사실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싶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씩 뭔가 스치듯한 느낌을 좀 받긴 했었어요. 물론 뭐 계속 맞닿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어쨌든 저렇게 계속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놔뒀습니다. 사실 그게 크게 뭐 신경은 쓰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게 측면이기도 하고 정면에서는 잘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촉수가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침을 뱉거나 뭐 그런 거를 공격하는 용도의 토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놔두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칸도 LPS 종류니까 조금 저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뒤부터 이끼같이 뭔가 침을 되게 길게 내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그 보호막을 만들어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나 보구나. 그리고 어쨌든 보호막이 뭐 뭔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아칸이 아직은 건강하니까 좀 이제 먹이도 계속 투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지켜봤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더 이제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점점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을 완전히 다 덮었어요. 특히 파란색 부분 쪽은.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때는 토치는 어차피 본드로 붙였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서 아칸을 본 수조로 이제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본 수조에 놓고 다시 이제 케어를 하기 시작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밑단에 이제 그 뼈대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도 거의 이제 먹어 들어갔고 뼈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약간 미련이 있어서 혹시나 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버티면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일단 먹이를 투여를 해봤는데 일단 먹이는 받아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상태에서는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티슈가 전부 다 날아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렇게 죽었습니다. 저도 아칸은 이제 처음 이제 죽여 먹은 건데 조금 아쉽네요. 네. 일단은 이 아칸은 저도 이제 안에 구조가 평상시에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크로포라는 저도 하도 많이 죽여 먹다 보니까 뭐 대충은 아는데 이 녀석은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퍼로 이제 한번 잘라 볼게요. 안에 구조가 어떻게 있었나. 그리고 그때 제 기억상 이제 그 이쪽이 파란색이고 이쪽이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에 따라서 두 개가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경계선을 한번 잘라 볼게요. 근육 잘리네요. 지금 보시면은 되게 맨들맨들하게 생겼어요. 결국은 두 개의 아칸을 서로 이어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도 한번 잘라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안에가 여러 개로 이제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이제 층층이 결국은 이 안에 이제 그 스킨들이 이쪽부터 쭉 타고 올라와서 이쪽을 이제 보게 되는 형태인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는 뼈대가 없을지언, 그러니까 뼈대가 보이더라도 안쪽에만 살아있으면은 사실 살릴 수 있었는데, 완전히 얘는 그냥 하얗게 되다 보니까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쪽을 한번 더 잘라볼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원래는 이 단면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붉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리고 약간 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 마르진 않은 상태였는데, 아칸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아무튼,
이 약화는 죽게 되다 보니까 좀 맛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번에 이제 그 죽은 아칸을 대신해서 새로운 선호를 이제 봉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